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골프 그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립 어떻게 잡는지 네. 한번 그냥 왼손으로 그냥 한번 그립 없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왼손으로요? 네, 왼손 한 손. 왼손. 네. 예. 그게 딱 내가 정확하게 내 그립이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아. 제가 시켰을 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많은 골퍼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가지각색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저는 정확하게 정답을 드릴게요. 네. 클럽이 있잖아요. 네. 위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놓으시고요. 제가 갈게요. 자, 먼저 그냥 잡으세요. 가운데. 철봉 잡듯이 매달리듯이 잡으세요. 자, 이렇게 잡았죠? 네. 자,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어? 자,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선에 정확하게 잡았어요. 네.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철봉 잡듯이 하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자면 골프 그립 잡을 때 네. 이렇게 잡으셨어요? 아니요. 살짝 풀려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셨죠? 어, 다시 한번 그냥 한번 잡아보세요. 철봉 잡죠. 네, 철봉 잡죠. 위에 잡. 이렇게 잡죠. 어, 이렇게 잡았을 때 네.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잡고 계세요. 네. 손가락 어떻게 돼 있으신지 보세요. 네. 이렇게 잡고 네. 그리고 내가 딱 잡는 위치가 손바닥만 펴보세요. 그냥 다 펴보세요. 예. 그랬을 때 잡는 위치가 여기 위치.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 사이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자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어떻게 네. 알고 있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골프 배우러 가면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근데 그럼 대각선처럼 제가 한번 잡아서 예.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죠? 네. 잡아보세요. 아까랑 느낌이 되게 많이 틀리죠? 어, 달라요. 힘을 못 받는 그립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힘을 못 받는 네. 거. 네. 그러면 이게 또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의 목적에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맨 처음에 잡을 때 제가 왜 여기서 철봉 잡듯이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무조건 배우잖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네. 골프를 대각선으로 잡으라고. 대각선으로 잡으면요. 이렇게 잡으면서 손바닥으로 잡게 돼요.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내 클럽을 가지고 위에다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어디에 잡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이 잡는 그립이 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지금 느끼셨지만 네. 힘을 못 받죠. 그렇죠. 네. 힘을 못 받기 때문에 클럽이라는 걸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거리가 안 나요. 그래 놓고 힘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잡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클럽이 힘이 안 빠지니까 또 약간 뭐라 그러지? 속 안에서 막 돌아다녀요. 맞아요. 비틀어.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굉장히 위에서 강하게 눌러야지만 이 클럽이 통제됩니다. 그러면 힘을 못 빼지. 그러면 또 나는 왜 힘이 안 빠질까요? 또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이 첫 단추가 잘 껴 있어야지만 나는 힘도 뺄 수 있고 보세요. 자연스럽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네. 그렇죠? 네.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보기만 했을 때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를 털면서 가볍게 하면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그립을 잘 잡았다고 예상을 하고 제가 요 동작으로 딱 요렇게만 쳐볼게요. 네. 7번 아이언이거든요. 저렇게만 치셨죠? 와. 요렇게만 쳤는데도 와. 거의 비슷하게 풀 스윙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150배 가까운. 비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가볍게 쳤는데 헤드를 던지고 그렇죠. 헤드 무게로 던지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어려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철봉에 잡는다고 느낌을 잡았으라고 했을 때 무조건 사람은요. 잡으면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 여기에 껴서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땡길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성호 아나운서님이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주먹의 위치를 보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태권도의 정권 주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그립을 딱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돼야 내가 빠지지 않으면서
엄지손가락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클럽이라는 거는요. 자, 양손에 왼손은 세 손가락, 오른손은 두 손가락, 중지하고 약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만 잡은 다음에 양쪽에 가위 있잖아요. 예. 네. 엄지손가락의 힘은 절대적으로 빼셔야 됩니다. 이 그립법을 잡기 위해선 처음에 최초에 제가 그냥 철봉 잡듯이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철봉 잡듯이 잡아서 그냥 뒤집어 보세요. 그래 놓고 얇은 데 잡으면 조금 느낌이 와요. 쭉 밀어 보세요. 그래 놓고 잘 보세요. 그래 놓고 여기서 엄지를 딱 벌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처음에 갔을 때 배웠던 대각선의 그립이 나옵니다. 이 대각선의 그립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대각선으로 맞춰 놓고 잡으면 자 이렇게 보이면 어디가 무거울까요? 헤드가 무겁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죠. 네.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과 손바닥의 사이에 일자로 이렇게 잡았을 때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대각선으로 잡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을 빼고 손날로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군요. 그럼.